여주시 이 강천면 아강지모. 그 아강지모의 뜻이 뭐죠?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아, 그렇군요. 아강지모. 네, 아강지모 준말로. 네. 아강지모 대표 최근필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강천면은 예전부터 강천면을 중심으로 안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또 그동안 폐기물 처리장이 또 유치한다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쓰레기 소각장. 그 소각장.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문제로 이 강천면이 굉장히 전부터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그 기금이 지금 한 30억 정도 모였다 그래요? 네, 총 이제 누적돼 있는 거 보면 한 42억 정도. 42억 정도.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기금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요. 먼저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그동안에 매립장 주민 지원 협의체가 위원회 구성에 그런 위법함과 또 그다음에 그 보조금 사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사용한 부분으로 인하여 한 3년 동안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용 집행하지 못한 예산 포함해가지고 현재 한 42억 원 정도가 유보된 그런 유보금으로 이제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억 정도를 가지고 복지상가를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강천면에는 매립장 주민 지원 협의체의 복지상가가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상가도 현재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복지상가를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입은 연 임대 수입이 한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은 순이익은 한 2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 200만 원을 가지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차라리 그런 거 30억을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보상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재 그 복지센터가 있는 부분이 2층으로 되어 있는 네네, 복지상가 마을 그 강천면 주민협의체라고 이제 건물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 간판도 붙어 있던데. 네네. 지금 그 건물이 보면은 이제 그 편의점이 있고, 네. 또 부동산 사무실이 있고, 네. 또 뭐가 있나요? 뭐 전기 있고 한 네 개 정도 네 다섯 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다섯 개 이제 임대를 네.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거기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분이 그 뭐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뭐 전 위원장. 전 위원장님이 네. 거기 지금 사무실을 네. 쓰고 있고. 네. 시의 편의점은 또 현재 현 위원장. 위원장의 네. 따님인가 아드님이 자제분들이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수익이 혹시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그 수익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왜요? 주민들한테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시의 자원 수락과에도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도 모두 여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가에 대한 수입 지출을 시에다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뭐가 무섭습니까? 그걸 보자고 하는 순간 여기에서 그 특유의 그런 뭐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어쨌든 시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또 여기 주민협의체에다가 강천면에다가 기부를 한 건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금세금이 다 들어간 건물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임대 수익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못 알려준다고 한단 말입니까? 원래 그 건물의 목적은 복지상가로 임대 수익으로 인한 임대로 인한 수익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거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임대 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은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그럼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공개하겠다고 와라 오면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SNS라든지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면사무소 홈페이지에 이런 데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오면 보여주겠다고 해서 제가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습니다. 임대 수입과 뭐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보냈으니까 뭐 그 결과를 기다리고 말겠죠. 그럼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는 이유는 그동안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그게 내부적으로 거기 이제 주민협의체, 정확하게 따지면 명칭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인데, 그런 회의를 하고 나면은 그걸 다 대회비라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넣어놓고, 비공개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왜 대회비가 되는지, 많은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네. 대회비입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그러면 어디다가 짓는다는 겁니까? 그 뒤에 있는, 그 부지에다 짓겠다는 거죠. 그 땅 뒤에 부지에. 네. 지금 현재 임대에 있는. 그죠. 거기 땅이 주민협의체가 있는 건물. 네. 그 건물 뒤에 총한 그 건물 포함해가지고 한 3,000평 정도가 매립장 지원협의체 그 건물 토지예요. 그 건물을 현재 있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새로 뒤에다가 취해 추가로 짓겠다. 네, 신축하겠다. 네. 지금 그 건물 지면 그럼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은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이? 네, 30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예상하는 이익이 보통 대부분의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한 높여서 세우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업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높였다는 것이 1년에 3,500만 원이라 그러면은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누가 그 책임을 질 거고 어디에서 그거를 충당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강천 주민 협의체라고 된 건물에 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8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무려 3년 동안 임대료가 밀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료를 아예 안 내고 그냥 쓰는 거네요? 네, 안 내고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를, 그런 혜택을 그 사람들만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강천면 주민들한테도 골고루 그런 혜택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3년 동안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 재계약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재계약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재계약했다는 이건 뭐 특혜가 아니라, 운영이 진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자체를 자기 개인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임대료를 3년씩 안 내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 거라면, 네. 결코 그렇게 월세를 안 받고 임대하게끔 놔두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저번에도 밴드에 공개한 것처럼, 현재 이제 여주시 의회 의장이 된 박수영 의원, 또 부의장이 된 박시선 의원이 2년 동안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거기 이제 의원 몫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한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럼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분들은? 최근에까지 있었죠, 6월까지. 아, 올 6월까지? 네, 그리고 거기 위원으로 있다가 7월에 이제 그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면서, 자기들이 이제, 의장, 부의장은, 안 된다 해서 뭐 빠져나오고, 지금은 이제 이상숙 의원하고 진선아 의원이 매립장 주민협의체 의원 몫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그동안 현재 의장이신 박병 의장님. 네. 그 다음에, 부의장이신 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이 그동안 있었다. 네. 한번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그 두 분 한번 찾아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3년 동안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느냐. 저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 회의도 제가 볼 때는 한 2년 동안 뭐 한 번도 참석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 했을 것이다. 네. 아, 그만큼 관심이 없다? 네. 그분들은 여기 지역구가 있는 분이 하나도 없나요? 아, 두 분 다 여기 강천이 지역구인데. 아, 지역구입니까? 네. 지역구라서 처음에 배정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네. 일단 그분들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연간 3천만 원의 임대 수익이 올린다는 것은 그건 어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액수인데요. 그렇죠. 은행 이자를 뭐 이제 좀 낮게 잡아도 한 2%만 잡아도 1년에 거의 한 6천만 원인데 예. 은행에서 어떤 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고 돈을 대출받을 때 은행 이자만 뜸보다 사업 계획서를 가져가면은 그건 거부당하게 거부당할 수밖에 없고 사업 계획서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네. 참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짓겠다는 뭐 설명회나 이런 걸 했나요,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이것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세 분한테 확인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이제 강천면에 주민들한테 이제 아강지모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제 우편물로 발표를 수송을 했더니 그 위원들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걸 뭘 반대를 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위원회에서 결정도 안 난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말이 그럼 어디 누구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주시 행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여주시 자원순환과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였는지 그럼 여주시 자원순환과에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원순환과 여주시에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상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쭤보긴 하셨군요. 네네. 뭐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하는 데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원순환과로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문 있으면 그거를 공개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2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저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취재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강천면 아강지모나 강천면 주민협의체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또 우리 회장님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주민들하고 또 아강지모는 그동안 강천면의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또 뭐 슬러지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유해시설, 주민들,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우리 지역사회가 좀 상식적이지 못하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주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묻고 일단 설명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독단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이 일을 추진하고 또 여주시 행정에서는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서 이 문제를 봤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의 그런 말소리에 의존해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자원순환과는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갑이고 자원순환과 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건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에게 주민들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갑이고 주민은 을입니까?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이 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펼쳤으면은 이러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해가지고 막 저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